이번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. 먼저 첫 번째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운명교향곡이란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요. 이어서 두 번째 곡 들으실 텐데 하이든입니다. 교향곡 제104번 D장조 런던 중 제1악장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정남입니다. 강남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. 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에 주민음악회와 공사 연주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대모초등학교 6학년 세컨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천우민입니다.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에 장점이 있다면?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같이 합을 맞추는 재미가 있고 또 그 연주하는 걸 들으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입단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게요? 혼자 연습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하면은 오케스트라를 할만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도 5초 5학년 손주원이고 첼로를 맡고 있습니다. 자기만의 악기 다루는 노하우가 있다면요? 하루의 연습량을 늘리기보다는 꾸준히 짧은 시간이라도 연습을 하는 게 저의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. 오케스트라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원들과 합을 맞춰서 연주하는 거기 때문에 더 박자도 더 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. 들으셨던 곡 운명 고향곡은요 이 곡 베토벤 작곡자 자신에게 운명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게 전해지면서 운명 고향곡이라고 별칭이 붙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곡은 이제 하이든이 만든 곡이었어요. 런던에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런던 교향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대왕중학교 2학년 김도윤 학생 독주 무대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모차르트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마단조 304번입니다.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저는 대왕중학교에 다니고 있고요. 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맡고 있는 김도윤입니다. 악기를 다루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? 친구들이 연주할 때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잘하는 노하우 같습니다. 단원 활동에서 좋은 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연주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. 연주회를 했던 단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
연주회가 처음인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정말 수고했고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단장님의 향후 계획과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우리 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재미있으셨죠? 그리고 아주 멋졌습니다. 우리 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노리겠는데 그 이상으로 멋져 보였습니다. 우리 수서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매년 12월마다 정기 연주회가 이루어집니다. 내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하여서 함께 연주를 하여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개인적인 악기가 있다면 간단한 오디션을 통하여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수서 청소년 센터 평생교육팀으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